어쩌신가 공주머니 삼총사 이야기 세상 끝까지 멋진 꿈을 찾아서 이야기가 콩닥콩닥 콩닥콩 동화마을 도착! 뱃사람 신바트가 먼 나라로 떠났대. 그럼 어디로 갔을까? 신바트 어디로 갔니? 여기야 여기. 거기가 어디야? 어? 파도 소리가 나네. 여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야. 배를 놓쳐서 여기에 갇히고 말았어. 어? 섬에 갇혔다고? 어구, 어구, 어쩌다가, 어?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모험을 좋아하는 뱃사람 신바트는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이웃나라로 떠났어요. 배는 쉬지 않고 나아가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어느 섬에 도착했어요. 아, 이 섬에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어요. 뱃사람들은 타닥타닥 모닥불을 피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섬이 흔들흔들? 어서 배로 돌아가요! 이건 섬이 아니라 고래 등이에요! 고래의 사나운 몸부림에 신바트와 사람들은 바닷속에 풍덩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바다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날개와 멋진 뿔을 가진 말이 둥둥 떠있는 걸 발견했어요. 우와, 세상엔 신기한 게 정말 많구나. 얼마 후 신바트는 또 여행을 떠났어요. 어느 섬에 내린 신바트는 엄청나게 큰 알을 발견했죠. 세상에 이렇게 커다란 알이 있다니, 누구의 알일까? 신바트가 도착한 곳은 큰 새가 사는 섬이었어요. 코끼리도 잡아먹는 힘세고 무서운 새였죠. 이런, 배가 떠나버렸잖아. 이제 어떡하지? 어떡해, 어떡해. 신바트,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 글쎄 말이야. 섬에서 빠져나갈 좋은 방법이 없을까? 걱정 마, 걱정 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좋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에서